대선 뒤치기 얘기하셨는데요. 2002년 대선 때는 총기관설이 뒤엎고 선진통일당의 새누리당과의 합당 내지는 연대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바라던 일입니다. 이제 이 지역의 정치 지형도 그렇게 지역주의를 표방한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 이기주의로 흐르면서 그 지역민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지역의 발전에 결국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치 구조는 이제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민주통합당의 대표분들과 그리고 각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박수현 우리 충남도당위원장, 양승조 의원, 박완주 의원, 윤일교 순천향대 교수, 고광성 전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위원장, 정근서 한국노총 충남본부 의장 이렇게 여섯 분이 맡아주겠습니다. 이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한다고 해서 여론에 큰 변화, 출렁거림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또 아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직 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선진통일당에서도 저희들과 이념과 뜻이 비교적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청인의 자존심을 선진통일당이 내세우기를 본인들이 이 지역정당으로 충청인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진통일당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충청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진통일당에게 선제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진통일당 스스로의 선택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는 저희들도 문을 열어놓고 저희 무차별적으로 어떤 영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가급적 좀 뜻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한 그런 분들을 좀 될 수 있으면 선별적으로 오시겠다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이제 연대한 상태에서 즉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 당대당 양자 대결 구도라고 전제를 한다면 저희 목표는 이렇습니다. 뭐 아직 우리가 선거 전략 전반을 짜지는 않았지만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 선거에 대한 전망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대략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 우리 충청 지역에서 48%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52%를 득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가 거듭될수록 지지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연령층 그리고 새로운 지지층들이 좀 확대되면서 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문재인 후보가 우리 충청권에서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이 얻었던 52% 이상 꼭 득표를 할 것이다,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 목표를 꼭 달성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